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자이어 코스 2. 저는 모자이어 2라고 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네, 드디어 모자이어 코스 2에 들어있었던 미밍 모션 컨트롤과 오브젝트 트래킹 기능을 에어2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 정말 좋은 소식이군요. 그런데 미밍 모션 컨트롤이 무엇인가요? 그건 스마트폰의 센서를 통해서 짐벌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그러고 보니 아까부터 왠지 제 몸을 누가 조종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건 기분 탓이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해당 기능을 어떻게 해야 쓸 수 있나요? 네, 모자 전용 앱인 모자 마스터 최신 버전에서 해당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어라? 저도 스마트폰에 모자 앱이 최신 버전인데 해당 기능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굿샘모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모자 마스터 PC 버전을 다운받습니다. 최신 버전이라는 점이 중요한데요. 네, 최신 버전? 네, 해당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짐벌의 펌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한데 모자 마스터 1.2.5 버전 이상에서만 최신 버전으로의 펌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아하, 그래서 PC와 연결해도 최신 버전이 뜨지 않았던 것이군요. 네, 만약 모자 마스터 PC 앱을 처음 쓰는 분이라면 그 동봉되어 있는 드라이버를 먼저 까시고 그 다음에 에어2의 조이스틱을 누른 채로 전원을 켜면 부트 모드로 들어가집니다. 액정에 부트 모드라고 영어로 나오는군요. 그 다음 USB 케이블로 PC와 연결을 하고 모자 마스터 PC 앱을 실행시키고 연결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펌웨어 목록이 나오는데 이제 업그레이드를 눌러서 업그레이드를 하면 됩니다. 업그레이드가 끝나면 짐벌과 앱을 끄고 다시 켜면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 모자 마스터 앱을 실행시키면 되겠군요. 네, 짐벌과 연결하고 리모트 부분으로 들어가시면은 왼쪽 아래 안 보이던 미밍 모션 컨트롤이 생겼네요. 네, 이제 미밍 모션 컨트롤을 눌러서 메뉴에 들어가신 다음에 가운데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미밍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반응이 좀 빠른 것 같으면은 왼쪽에 수치를 낮춰주시고 오른쪽에서는 움직이고 싶은 축을 켜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벤축, 틸트축, 롤축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오, 정말 부드럽게 움직이네요. 네, 안드로이드와 iOS 둘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오브젝트 트래킹은 어떻게 사용을 하나요? 네, 일단 트래킹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요 홀더를 이용해서 카메라 위에 스마트폰을 장착해 줍니다. 그리고 메인 화면에서 크리에이티브 비디오에 들어가면 오브젝트 트래킹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모자 미니미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네모로 박스를 가지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따라갈 대상을 네모 박스를 그려봅시다.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브젝트 트래킹은 소프트웨어 방식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주변 사물과 구별이 잘 되는 물체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장소의 경우는 뻥 뚫린 들판이나 바닷가가 오브젝트 트래킹을 사용하기에 좋고 뭐 인물을 찍을 때는 뭐 검은 옷보다는 맑고 경계가 뚜렷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촬영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업데이트에 관한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